나는 네가 살이 쪘다가 살이 확 뺐어. 그래서 야, 쟤 한다면 하는 애구나. 그것도 응원했어. 그러니까. 그러셨구나. 제가 호르몬. 호르몬 때문에. 아, 그랬구나. 그러니까 이제 많이 먹어서 찐 살은 이 음식을 조절하면서 운동하면 빠지는데 안 먹을수록 붓고 극심한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서 이제 좀 편안하게 되면 몸이 잘 가고 나하고 같구나. 어? 언니도 그러셨어요? 저 드라마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너무 스케줄이 많아지고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이제 몸에서 과부하가 딱 나니까 다시 확 붙더라고요. 그래서 얼른 잡았어요. 다시. 그쵸, 언니 뭔지 아시죠?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빠지고 있는. 맞아요, 맞아요. 그게 스트레스가 없어지면. 맞아요, 언니. 근데 음식은 잘 먹는 편이야? 좋아하는데 입이 좀 짧아요. 제가 그러니까 많이는 못 먹고. 그런 게 맞아? 부부끼리 음식이? 아, 저희는 전혀 터치를 안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요만한 쟁반에 각자 먹을 걸 다 챙겨요. 아, 챙겨가지고 애 거, 제 거, 이 사람 거. 그래서 뭐 이거 먹어봐 이런 거를 잘 안 해요. 너무 좋다. 한 번은 남편이 신혼 때 제가 막 요리를 했는데 너무 먹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하지만 먹어봐. 그때는 왜 미친 척하고 그러잖아요. 날 사랑한다면 먹어봐. 그런 거 하잖아요. 한번 했거든요. 그랬더니 정말 표정이 별로 안 좋았는데 증명을 해야 되니까 먹더라고요. 조금 있다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가서 토하더라고요. 알러지야? 아,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편하게 먹어야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. 그때 알고 그다음부터는 한 입만 먹어봐, 이거 먹어봐 술을 안 하고 저희 집은 되게 자유로워요. 나하고 형제지간들인가 왜. 우리 비슷하네 그런 게. 아, 진짜. 이 언니도 토해. 난 봤어, 현장에서. 그거를 한참 차 타고 오다가 섰잖아, 언니 때문에. 그게 언니 살짝 그런 거래요. 너무너무 예민한데 안 예민한 척 둥글둥글 이렇게 살다가.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. 배려하는 마음에. 너무너무 예민한데 참는 거야. 이거 얼마나 위선적인 삶이야. 오, 전 위선자. 언니, 우린 위선자예요. 우린 위선자.